제가 학교 공격 작년에 그 교육을 할 때 학부모 교육할 때 무슨 교육을 했냐면 소통법 강의를 했어요. 왜냐? 내가 문제행동을 또 그렇고 학교 공격을 일으키는데 왜 일으키겠어요? 부모 자녀 간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관한 정보들은 제가 앞으로 카톡으로 북구주님 전해드릴게요. 그냥 나가지 마셔요. 그냥 계셔. 나가신 분 또 삐져서 나가시는 줄 알고 제가 또 속으시면서 초대를 다 못해. 여기 교재를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애당초 이 감옥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로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센터 그 애들이 특별교육 출석정리, 그러니까 심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미센터에서 하지만 뭐 사회봉사, 교내봉사 정도 낮은 것을 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께서 특별교육 대상 학생의 특별교육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나갈 때 초등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 작년은 중학교에 예산이 지원됐고요. 올해는 초등의 예산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사비가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등보다 초등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시라는 말씀. 학교 내 뭐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가셔서, 교사 연수 가셔서 요 자체를 홍보해 주시면 좋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열받아 계시는 건 뭐냐면, 징계를 내렸는데 특별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특별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화난다.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양양된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비디오 세라피 링크가 좀 있고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여기 100여 편의 영상이 있어요. 학교 폭력이 인권 교육자료 해가지고 이런 걸 원하셨던 거지? 네. 지식 채널 2, 뭐, 이 지식 채널 2는 EBS에 가면 유튜브에 EBS가 계정 따로 갖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유튜브에 누군가 이미 올린 거는 EBS에서 계속 추적해서 삭제시켜버린다고. 그런데 EBS, 유튜브에 EBS 채널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은 본인들이 올린 거라 삭제를 안 해요. 그게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가셔서 EBS 그 부분을 하시면 다 영상을 거기 다 있어. 네. 링크 일반 유튜브 걸 하지 마시고 EBS 점 뭐 이렇게 된 거를 가서 쓰시면 다 검토한 거예요. 그냥 주워 모은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자, 아까 뭐 싸움이 벌어졌을 때 화해의 기술, 뭐 폭력 발생 시 사과의 기술, 용서의 기술 영상도 나와. 그러니까 그냥 용서가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왜 열받아서 끙끙 앓으면 누구만 손해야?
가남하셨네요. 그 얘기를 신창원에게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을 살해당한 그 아빠가 그 얘기를 나는 신창원을 용서하기로 했다. 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여기 학복고단에 있는 얘기를 알아보고 따돌림 받는 날, 따돌림이 주제인 경우는 검색해서 쓰시면 돼. 그리고 모르는 척,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따돌림 영상인데, 따돌림 25분짜리 영상인데, 초딩이들, 맞다요. 그냥 틀어놓으면 25분 가. 눈물 들려. 모르는 척, 안까 이야기. 제 시청률 거의 90% 이상 나와요. 따돌림 받는 아이, 자살에 관한 이야기 반수로 그리고 주로 여기서 이 빨간 글씨 되는 거 공지사항 이 부분들은 꼭 보시면 돼. 그래도 하루에 30분 이상 보지 마세요. 아직 우울해져요. 너무 많아. 찔끔찔끔. 여기 아이들이 싸우고 난 뒤에 관계에서는 돕는 방법. 어느 부모가 막 싸웠어. 그럴 때 주소를 아까도 말씀드린 주소를 보내드리면 돼요. 이거는 영상 2편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2편은 자녀의 강점찾기. 1학기 때는 까치한 자녀가 있었고 강의 영상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파워포인트 내내 받으시면 돼. 그냥 이름만 받고. 자살방지나 생명존중 이게 첨부 파일에 네, 첨부 파일 보시면 여기 있다 이거지. 이거 보시고 파워포인트도 여기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으시나요? 파워포인트가 그냥 다 있어요. 이게 70분짜리 강의인데 대박났어요. 어머님께서 쓰신 게 이 제목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들도 제목이 그런 거야. 아 진짜 어떻게 애 담소인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아버님들이 이 제목 보고 많이 와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 제목도 자주 가서 쓰세요. 지난 제목 파워포인트도 물론 거기 다 있어요. 여기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우리 반 애들이 욕을 잘해요. 그러면 욕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욕과 관련된 영상 사회적 기술이라는 건데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는 이따가 부록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리센터 연계 프로그램 오메리 아실 필요가 없고 이런 걸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건 뭐 다. 제가 가장 지금 학교폭력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소년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지방법원에 소년 재판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소년 재판을 참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자기 또래 아이가 거기 피고인 성에 있어가지고 그걸 직접 체험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치소, 저기 저 문정동에 성동 구치소가 있는데 이것도 구치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가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얘네들이 갔다 오면 많이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구치소는, 영화의 구치소는 왜 축구하는 거를 나오죠? 축구하는 시간 아침에 딱 30분. 나머지 23시간 30분을 반환에 있습니다. 네, 반환에. 그걸 보고 와서 애들이 착하게 살자. 어지간하면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돼. 우리 사회적 기술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 부분에 사회적 기술, 이게 뭔가 애들하고 학습지를 하고 싶으실 때 초등학생들은 말은 안 돼. 말은 5분 이상 하면 거의 죽음이에요. 5분 이상 하면 안 되거든. 뭔가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활동지예요. 지금 여기에 교직, 제 29년간의 교직이 여기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학습지를 약 80종 정도, 개발을 했어요. 분노 표현 학습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그 중에 작년에 했던 것은, 작년에 최근에 했던 게, 찌질이 얼룩이. 아, 찌질이 얼룩이 뭐냐? 뒷담에 의해서. 그 학생들은 뒷담을 모르기 시작해요? 뒷담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지를 나눠주고 집단 그 특별교육을 하실 아이들 교실에서 할 때 이걸 나눠주고 토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누가 제일 찌질한가 각자 표시해 보세요. 이거 학습지를 나눠주고 자 얘가 집단 깠어요. 얘 집단 잘했어요. 얘 집단 듣고 화나서 싸움 걸었어요. 누가 제일 찌질할까요? 자, 학습지를 나눠주고 각자 생각하게 합니다. 몇 분 정도 줘야 더 적절할까요? 이게 애들에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나눠주는데 애들이 5분 이상 걸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상황은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비밀 투표를 해볼까요? 제가 교회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비밀 투표 손쉽게 하기. 이것도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 애들도 좋아하고. 자, 이래서 뭐 학습지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이렇게 합니다. 뒷담 간 놈 1번, 뒷담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 싸운 놈. 자, 준비하시고 고개 숙이고. 자, 회장 분량 전하라. 눈을 세워라. 눈 마주치면 안 된다. 비밀 투표라. 기권이다, 너네들은. 준비하시고, 쏘세요. 압도적인데? 예. 너는 왜 주먹 쥐고 있니?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이
안에 이분이 제일 많아요. 현명하십니다. 굉장히 현명하죠. 근데 남자애들은 3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센 척 한 거지. 너 집단 짓고 싸우나? 이러면서. 1번을 지목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담임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통계내서 숫자에서 빗물에다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찌질한 거야?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하, 뒷담 전하고 싶은데? 뒷담을 정하면 내가 뭐야? 선풍적인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어느 학교는 전, 보성여중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그게 1위, 뒷담 전하고, 이걸 복도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의 교육을 그리고 토론을 1, 2, 3번이라 정했죠. 그러면 둘이 토론을 하게 하는 겁니다. 토론. 내 생각과 그 생각을 토론해서 어딘지 정해봐봐. 자신있는 내가 1분을 줄 테니까 셋이 토론해라. 이 둘을 전부 토론해가지고 의견을 합의를 봐요. 이렇게 자, 지금 1분을 드릴게요. 제한 시간이 있거든. 뭘 체크해야 돼? 시간.
되죠. 이 역할은 대체 어떤 애들이 해야 돼? 아주 단순한 애들이죠. 애들이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딴짓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대체로 알아서 지네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을 드립니다. 토론하고 3분 뒤에 나와 실질적으로 3분 더 줘야 돼요. 시간 꽤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토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둠의 승자가 된 결론을 가지고 발표 하나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역할극을 해도 좋아요. 그 모둠이 나와서 직접 역할극을 해도 좋고, 아니면 발표할 사람이 좀 샤이하면 그냥 모둠이 나와서 직접 역할극을 하셔도 되고. 오케이? 해설하고. 자, 실제로 이건 7분 이상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3분만 드릴게요. 자, 레디 액션.
이게 뭐 버퍼링이 생겨서 이렇게 그 아이 더군다나 초등 정도 아이들은 그 소리로 어떤 지시를 하는 것보다 불을 끈다든지 어떻게 하시는 걸 주시는지 하고 있는데 이게 버퍼링이 있어서 요거는 이 강의를 이렇게 연속 강의를 하실 때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 강사도 힘들다고 해요. 이럴 때 강사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네. 하면 좋은 체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부에 초등아이들 산만하다 말이죠. 초등아이들이 산만한데 그때 이제 초등아이들 눈길이 확 끄는 방법. 이게 공포의 돌려치기. 강의 가셔서 처음에 알지 마지막에 이런 거 하죠. 그럴 때 아줌마의 포스를 느껴줄 수 있는 게 공포의 돌려차기라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유딩이의 태권도 겨루기 영상이 나오는데 초등이들이 아주 미칩니다. 빨리 빠져 들어가요. 여기 영상 재미를 보는 재미에요. 부자들입니다.
수 있어요? 여기는 다 백신이에요. 이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술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하죠? 소문 나와.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게 뭐가 어떤데 나름 딸려 누나 언니가. 자꾸 손이 나오려고 그러죠? 사실은 이게 이걸 찍은 어머니는 그냥 하도 재밌어서 올려놨는데 이건 제대로 된 싸움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 할 때 서로 어깨를 상대방 어깨에 손을 올리고 대화하도록 해요. 눈을 보고 그래야 정확한 자기 의사가 전달된다. 그냥 카페에 별의별 정보를 그러면 도대체 송 선생이라는 사람은 잠을 언제 자나? 이렇게 궁금하시죠? 네. 비밀을 알려드릴게. 제 카톡 친구가 4,300명이에요. 님들이 다 올리십니다. 저는 퍼나르기만 해도 돼. 어느 날 뭐 이런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거는 애들에게 보여주고 초등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싸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싸움의 반대말? 상품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고 그거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오. 싸움의 반대말. 한글자. 힌트. 아까 그 영상 소개했습니다. 말. 정답. 기술을 이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게시글이 5,000개가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려면 공지사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100 넘어가는 것만 보세요. 이게 네이버는 회원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눌러도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회원인 사람이 로그인해서 클릭해야만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회수 100 이상 넘어가는 것부터 드신다. 왜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교사, 그 다음에 상담교사,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전문 강사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뼈가 나와서 다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까 사회적 기술도 그 다음에 초등학생, 당장 초등학생 강의를 하시려면 여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뭐 이거가 벌써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1920? 다 많을 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가시면 초딩이 아이들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 공포에 돌려차기 그 영상, 그 다음에 뭐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육부에서 개발한
개콘을 해피 콘서트다. 해피 콘서트. 그래서 이 개콘을 개콘 출연진들이 나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도입할 때 요거부터 감사합니다. 요거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강당에 오면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초등에서는 뭐 몇 반을 모아놓고 방송을 하고 이런 그런 교실에 있는 애들은 정말 짜증나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럴 때 이 한 반하고 아이들 관심을 딱 끄는 거예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어? 재밌네 헐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골든벨 하셔도 아시는 거지 보시겠습니다. 자운다. 이렇게 보시고 좀 아빠 와 하나 둘 아이고 아 와 어서 쇼도미 아 쇼도미네 하니 이거 이 유튜브 다 다운 받을 수 있는 거 모르시지? 네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잠깐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찍어 빨리. 아, 손 좀 들어주세요. 손 좀 들어. 아, 빨리 찍어. 나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아, 정하셨어요? 정하셨지? 이제 끝이야. 그분들이 책임지세요. 오늘 저녁 사고 이거 직접 PC방 가서 하시든지 그래서 그냥 그 바로 배우시지 않으면 노트북 다 자기 다음에 노트북 갖고 와서 여기서 바로 배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개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왜냐면 지금처럼 버퍼링이 쩔어봐. 이거 뭐 애들 버퍼링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USB에 다 나가서 보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드릴까? 네. 아, 네, 맞다. 그러면 이제 내 학생이 발표자가 있잖아요. 그럼 나와서 이제 마이크 주고 직접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까 그 찌질이 올림픽 있잖아요. 찌질이 올림픽을 이렇게 붙여놓고 애한테 설명을 하게 하도록 하고 그때 애들이 보통 수줍어서 잘 못하거든요. 그때 강력한 무기를 주는 겁니다. 이걸 주고 설명해요. 저희 모둠에서는 2번이 제일 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면 몸이 뜨거운 애들은 바로 역할극 들어가요. 역할극 하는 얘기 안 해도 지네들이 나와서 역할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들은 뭐 휴지리 올림픽 접어가지고 한 시간 무려 먹겠네? 맞아요. 한 시간이 가요. 근데 그게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들은 거 요리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지. 언제 배웠냐는 거야. 본인들이 토론하고 온몸으로 연기했을 때 애들은 비로소 학습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급해 늘 빨리 지식을 전달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애들은 그래서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강사인 우리도 얼마나 락셔리의 사람이, 목이 이렇게 좀 가잖아. 3시간 하니까. 잘못된 강의예요. 토론하고 발표하고 나와서 해보고. 그 옆에서 장단만 맞추면 되잖아. 잘하신다. 와, 대박. 이거 요 정도만 하면, 이거 그게 제대로 된 강사예요. 더군다나 초등에서는, 뭘 말하려는 생각을 말아. 보여주는 역할을 좋지 않으시다면. 네. 자, 최고의 명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휴강이에요, 휴강. 두 번째 연장이니까 빨리 끝나는 거지. 그래도 질문 궁금하신 거? 뭐 전화번호 드렸겠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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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어요, 그거. 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라고 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마, 우리 어머님께서 집단을 까셔. 그럼 나는 그 얘기 듣고 마누라한테 뒷담을 전해. 그러면 거의 90% 이상 우리 마누라는 열 받아. 그러면 이 세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해? 이놈이 제일 찌질하고. 제가 그 10년 동안 체험했다니까. 어머, 어머니 말도 나름 일리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잘 가공해서 한다고 전했는데 도루묵이야. 필요가 없어. 내가 중간에서 나는 중간에서 그런 일은 일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제일 찌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니네들 뒷담 전하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반에서 떠나라.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학폭하고 소통법 많이 하시잖아. 소통법 강의에서 제가 한 5분만 더 써도 될까? 이건 제가 작년에 대박난 게 이겁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데, 미러링 들어보셨죠? 미러링이 이제 거울 되어주기야. 근데 이거를 미러링이라고 하면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없어. 제가 실험할게요. 어느 날 우리 딸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중학교라는 게 가방을 툭 던지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당신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아빠인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와, 역시 강사야. 답이 너무 빨리 나왔지 않나요? 보통 이 대목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 왜? 이게 망치는 거라. 그러면 또 당황해, 어머니들. 그럼 이유를 하나야 뭘 할 거냐? 그것이 자녀와의 소통에 온나가는 것들라는 거지. 그게 제 실제 스토리예요. 제가 왜 그랬단 말이야. 왜가 아니거든. 그건 나중이거든.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그냥 그 얼굴 그대로 표정을 똑같이 지어주면서 에구, 우리 딸내미가 단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거울 내려주기야, 거울 내려. 공간이란 말도 어려워. 그냥 거울 내려주기. 에고,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단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근데 표정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약간 표정보다 약간 더 오바해야 되지. 그니까 제가 그날 왜라고 질문하니까 대화가 걷잡을 수 없이 엇가는 겁니다. 왜냐? 왜냐고 그러더니 우리 단탱이 말이야 어떤 애는 자주 얘기 안 하고 나 친구하고 얘기했다고 새우깡 새봉지 사오래. 내가 걔 담임을 알거든요. 중학교 같이 근무했었거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합리적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물어봤지. 뭐, 어떤 애가 자는데, 그냥 그날 있었던 그대로 정할게요. 응? 어, 특수반이에요. 도움만 학생인데. 그날을 들으니까, 김이, 김이 올라간 거야. 야, 그 순간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 그냥. 그러면 너는 어디서 분할을 배워가지고 그러면 너는 그 아이하고 똑같이 취급받길 원하는구나. 이런 분할하면 다 되는 줄 알았구나.
얼굴이 햇빛이 돼요. 절반이 딱 들어가죠. 아빠는 무슨 말을 해요? 화를 달래주기는 그냥 오히려 연장을 지나버릴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묻지도 따지도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해줘? 약간 오바해서. 약간 오바해서.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시작! 앵고! 우리 딸이 아닙니다.